신지원 에듀 전기기능사 챕터 2 전선의 종류 및 전선 접속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 및 케이블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선의 구비 조건인데 전선의 구비 조건 같은 경우에 여기에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선의 구비 조건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능사, 두 번째로 산업기사, 세 번째로 기사, 네 번째로 기능장, 다섯 번째로 기술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기능사를 따고 또 상위 자격증으로 가려고 하신다고 하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출문제보다는 이 내용 사실을 그냥 다 외워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부 구성이 클 것, 기계 장르가 클 것, 경제적으로 적당해야 되고, 시공 및 가공이 쉬워야 되고, 가열성이 크고, 도전율이 크고, 비비충이 잘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기사까지는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외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선 전체 전반적인 걸 쓰라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다 쓸 수 있어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용어적으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요, 기계적 강도라고 하는 것인데, 기계적 강도라고 하는 것은 전로의 단락사고 시 혹은 송배전 중에 흡입 및 반발 등 전자력이 발생했을 때 전자력에 의해 대해서 기기가 기계적으로 손상을 받는데, 이때 이 전기기가 얼마나 기계력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선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방향으로 자괴가 발생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옆에 만약에 같은 도선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 전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기에 그 자기장이 발생되었을 때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도선도 분명히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자기장은 벡터입니다. 벡터. 자,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이 힘을 계속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힘에 대해서 기계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 힘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선과 연선입니다. 단선은 연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물리적 차이로 인해 상황에 따라 적합한 것을 택한다. 단선은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의 특징이고요. 연선은 간소선이 연합돼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진 당면적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는 SQ라고 쓰면서 스퀘어라고 읽습니다. 스퀘어라고 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1.5 스퀘어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선 같은 경우는 단단하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자주 구부릴 경우 파손될 가능성이 높다. 인장 강도가 연선에 비해 높다 되어 있고요. 유연하지만 인장 강도가 단선에 비해 낮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게 되면 이게 전연체 피복이 있고 그 안에 도체가 있고요. 연선 같은 경우에는 가는 소선이 여러 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선과 연선에서는요, 소선의 총 개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N이 층수를 이야기합니다. 소선의 총 개수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N, small N은 층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층수가 1층 같은 경우에는요, 소선의 개수가 7개로 되어 있고요. 1층인 경우에는 7개로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게 이 중심을 빼고, 이 주위에 있는 게 이제 1층이라고 보는 거죠. 1층.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이제 또 2층이라고 보는 거고, 3층이라고 보는 것이죠. 3층. 그리고 만약에 4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때, 이 소선의 총 개수, 여기 만약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자,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요, 1 플러스 3에
현재 층수가 1층이니까요. 그 다음에 곱하기 1에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3이고요. 얘는 1 플러스 1이니까 2죠.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1 플러스 6이니까 7 이렇게 나와서 소선의 수가 총 몇 개가 나온다? 7개가 나오더라. 만약에 2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요. 자, 2층인 경우입니다. 1 플러스 3에 곱하기 2에 2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1 플러스에 자, 이 값이 얼마죠? 3 곱하기니까 6이죠. 그래서 3 곱하기 3, 아, 3 곱하기 6이죠. 6이 되니까 1 플러스 18이 돼서 19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2층까지는 19개가 되더라. 자,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주 되는,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걸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연선의 지름입니다. 연선의 지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지름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단선의 층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선의 층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스몰 d 같은 경우에는 소선 하나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소선의 지름이라고 되어 있죠. 소선의 지름이라고 되어 있고 이때 소심이 단면적 전체 단면적 A 같은 경우에는 뭐 4분의 파이 D 제곱에 소선의 총개수 N을 곱하면은 단면적이 되더라. 이렇게 주어진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전에 있었던 게 비출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요. 비출 비중이 살짝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것과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되더라. 여기서 D는 내가 소선의 지름을 알지 못하면은 풀지는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선의 지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해서 하나의 변수로 두었습니다. 자,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중이 클 것, 가열성이 적을 것, 고유저항이 작을 것, 인장강도가 작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선은 비중이 작고 가열성이 크고 고유저항이 작고 인장강도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 소선을 뺀 연선의 수가 3층이다. 총 소선의 개수 N은 몇 개냐? 자, 이랬을 때 자, 3층이라고 하는 건 스몰 N이 3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선의 총 개수는요. 1 플러스 3에 곱하기 3, 그 다음에 3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1 플러스에, 자, 얘는 이제 4, 3, 10이죠. 12에 36이네요. 그러면 37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만 풀이하고 이제 조금 기출문제를 되풀이하다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선 종류인데요. 첫 번째로는 나전선입니다. 자, 나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 피복이 없는 노출된 독체 전선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절연전선과 케이블의 독체 혹은 가공순전선과 배전선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선, 연동선, 경동연선, 알루미늄연선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연선 같은 경우는 용량이 같은 동선에 비해 굵으나 가볍고 가격이 낮아서 송전선으로 사용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송전선을 보게 되면 알루미늄 연선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여기 되어 있는 게 전선 명칭에 따른 그 약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ACSR을 정말 많이 송전선에서는 ACSR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칭은 전부 다 보실 거는 없고 연동선과 경동선 그리고 강심 알루미늄 연선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절연전선입니다. 절연전선은 도체 절연체를 피복을 해서 감전의 위험을 줄인 것을 주로 조명, 전열, 제어함, 배선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단선을 쓸 수도 있고 연선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용처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설계자가 설계를 할 거고요. 각종 전선이 약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DV와 OW 그리고 여기에 NR과 그리고 여기 형작 형광 방전 등용 뭐 이거보다는 ACSR과 AR 여기 뒤에 있는 건 빼고 여기 앞에 있는 주 용어들. ACSR 같은 경우는 아까 강심 알루미늄 도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뒤에 따라서 가격 폴리에틸렌이냐, 그냥 폴리에틸렌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체크해드리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FL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다. 이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케이블인데요. 케이블 또한 외장 안에 두개 이상의 전선이 묶여있는 전선이며 저압 케이블과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로 분류가 되더라. 그래서 저압 케이블 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자주 나온 게 있겠죠. 자, 일단은 MI. 무기물 전원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사 시험에서도 MI 케이블이 뭐냐 물어보는데요. 정답은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하고, 뭐, 무기물 전원 케이블을 해도 하지만, 이거 한국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약호가 있는 것은 보통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숙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CV.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 VV. 비닐절연, 비닐 CX 케이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드린 것들 있죠? 이것도 CE도. 하나, 둘, 셋, 네 개는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비닐절연, 비닐 CX 제어 케이블 CVV라고 있죠? 그쵸? CVV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V를 비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V가 있으면 비닐이 들어간다. 그리고 C가 들어가면은, 뭐, 보통 제어, 뭐, 절연, 뭐, 절연 오른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가고 뭐 절연이라기보다는 절연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C 같은 경우 사실은 여기 제어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약호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자주 나오는 것들만 하나 둘셋네개 그리고 V가 뭐 비닐이다 그리고 C가 제어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수험자분들께서 필요한 것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수트리 역제 충실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뭐 있어요. 그거. 사실 F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 약호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변전 설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 있고, 이 내용은 수면전 설비가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아까 전에,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나왔죠. 자, C는 보통 제어고요. F는 가격, D는 인임용, 뭐 I는 절연성, 뭐 H는 예열성, 이렇게 쭉 있고요. 전선재료 약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요, 한 번쯤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한 번씩만 맞춰 보시면은 나중에 다른 문제를 볼 때, 아 이건 이거였지 하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지 얘를 전부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참고용으로 한 번만 봐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선 약호가 NRI인 것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배선용 단심 비닐 전원 전선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형광 방전 등용이었으면 FL 아까 전에 들어갔었겠죠. 막 네온 전선 같은 경우는 NR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약호만 보고 바로 어떤 것인지 맞추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전선의 접속입니다. 자, 전선 접속시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전선의 구비 조건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등급에 대해서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1번, 2번, 5번, 6번은 꼭 외워달라. 나머지 3번, 4번은 사실 제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접속 접촉
접촉해보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들 같아요. 제가 이제 기능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술사 시험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했었지만 여기 내용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1번, 2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꼭 외워주셔라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 6번 이에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라고 해서 기역, 니은 쭉 있는데 마찬가지 기역, 니은, 리을, 미음만 봐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든지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기서는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선의 접속 종류입니다. 이제 직선 접속인데요. 그래서 단선의 직선 접속의 첫 번째는 트위스트 접속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그림대로 해가지고 뭐 다 외우, 이렇게 그 접속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학년 때 이런 접속 시험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하는 게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접속 같은 경우 시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전기기사 시험을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되라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친다. 다음 브리타니아 접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는데 브리타니아 접속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이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단선을 사용한 접속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첨선을 넣어서 이렇게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의 직선 접속과 우리는 아까 전에 있었던 접속 같은 경우 트위스트 접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선의 직선 접속에는 브리타니아 접속, 그래서 중심 소선을 제거를 한 다음에 천선과 접속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를 그 지름이 작은 애를 가지고 하면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서 지름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두꺼운 그 친구로 되고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단권 접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 이제 소선 자체를 하나씩 나누어서 접속을 하더라. 여기 첨선 하나 있죠. 첨선 하나 넣고 자 복권 접속 같은 경우는 중심 소선을 제거한 후에 한꺼번에 잡아서 접속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복권 접속도 있다. 자 단선의 분기 접속. 분기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 중간에서 끼어들게 하는 것을 이제 분기 접속이라고 하는데요. 단면적 6스퀘어 이하의 전선 분기 접속법으로 본선과 피복을 벗긴 후에 중간에 벗겨낸 겁니다. 이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접속을 위해서 중간을 벗겨내서 하나의 첨선을 이렇게 그 접속을 위해서 한 거예요. 트위스트 접속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 자 다음으로는 브리타니아 접속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벗겨내고 나서 첨선을 넣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네, 조인트 접속하더라. 연선 접속, 권선 분기 접속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 맞아요.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다 뭐 모양이라든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많이 보시면 됩니다. 단권 분기 접속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선의 분기 접속, 분할 분기 접속. 뭐 이게 실제로 해놓은 거 보면요, 모두 다 두꺼운 선인들이 많고 뭐 되게 뭐 보면 예쁘게 잘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 일반 특성화고에서 실습이나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단 접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고리 접속이 있고요. 직고리 접속은 커넥터를 끼울 때와 그리고 케이블을 감을 때는 이렇게 길게 한번 늘어뜨려서 한번 해들어. 그래서 접속 부분에 전원 테이프를 감거나 커넥터를 끼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선의 종단 접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선을 나란히 한 후에 조인트선을 이용을 해서 접속하는 방법이다. 저런 테이프나 커넥터를 키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인트선을 하나 별도로 첨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종단 접속이 있고요. 요즘에는 와이어 커넥터가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나사가 있어서 돌리는 것도 있지만 요즘 핀 형식으로 해가지고 핀을 제꼈다가 넣으면은 고정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 측면에서는 뭐 기존 것도 있지만 작업하기 편한 거는 그리고 좀 확실하게 하는 거는 핀 형식이 좀 더 괜찮긴 합니다. 근데
현장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핀타입을 내가 가지고 가면 저 그런 걸 뭐하러 쓰냐 이러면서 그냥 대충 테이프로 감는 분도 많으시고 와이어 커넥터도 껴놨는데 뭐 잘 안 껴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 사실 핀타입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단가 문제나 혹은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변화 현장에서 뭔가 최신 기구를 사용하는 게 반영률이 아직은 조금 낮다, 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링슬리브를 이용한 종단 접속이고요. 다음에 터미널 러그 접속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동전선의 접속 방법 해가지고 뭐 왈랄라 왈랄라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보통 이제 생략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납땜과 테이핑 3번. 전선 접속할 때는 커넥터나 슬리브를 이용을 해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제외를 하고 접속 부분에 전기장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반드시 납땜을 해야 된다. 이때 페이스트라는 화학약품을 바르더라 되어 있고요. 자, 테이핑 시에는 납땜 후 남은 페이스트를 닦아내고 테이프 폭의 절반만큼 겹쳐 남은 테이프의 두께가 피복 두께보다 얇지 않도록 감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페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납땜을 할 때 그 전자과 쪽에서 인두지를 하고 나서 그 납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화학약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담가서 빼면은 납이 이제 제거가 되더라 됐고요. 자, 납땜과 테이핑이 종류인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테이프의 종류가 그렇게 중요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고 특히 리노 테이프와 자기융착 테이프가 조금 많은 기출 문제를 나오고 있는 그런 종류다라고 해서 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읽어 보시고 나중에는 그냥 기출 문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뭐 얘네를 다 구분해서 쓰지는 않고 그냥 진짜 꼭 구분해야 되는 것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보통 이제 공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테이프의 종류 또한 우리가 한번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유형 문제인데요. 브리타니아 접속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브리타니아 접속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앞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얼추 다 비슷해요. 얼추 비슷한데 뒤에가 달라지네요. 직선, 분기, 직선, 종단, 어떤 거? 단선끼리, 연선끼리 되어 있는데 브리타니아 접속법 같은 경우에는요. 종단 접속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죠. 직선 분기 접속에서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종단 접속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으로 고무 테이프의 외상과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이프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 테이프의 종류를 봤었는데 이거는 면 테이프에 관한 제가 리노 테이프하고 자기용착 테이프가 자주 나온다고 했었는데 면 테이프가 정답인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그냥 기출 문제 위주로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설비 기준 전선의 종류 및 전선 접속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